자, 예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, 대화문이에요. 담배를 많이 피우시네요. 하고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죠. 그러면, 네, 앞으로는 담배를 끊어야죠. 예. 네. 끊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, 을 거예요는, 우리가 초급에서 배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미래의 이야기였어요. 미래의 의지. 그런데, 어야지오가 들어가면 조금 더 강하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는, 결심이라고 하죠. 마음을 강하게 먹는, 그럴 때 어야지오를 써요. 그러니까, 끊을 거예요는 그냥 단순히 뭘할 거예요라는 행동을 이야기하지만, 끊어야지요 하면은, 이제 정말 끊어야지. 끊을 거야.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할 때, 그걸 의지라고 합니다. 그럴 때더 정확하게 쓸수 있어요. 그 다음, 자, 계속 야근이라 많이 피곤하시겠어요. 내일부터는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죠. 이것도 역시 의지가 되죠. 난 그렇게 쉬고 싶어요. 쉴 거예요. 근데, 어야지요는 좀더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그것이 좀더 확실해지게. 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계속 야근을 하면 야근이 뭐예요? 밤에 퇴근을 안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죠.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야근을 계속하면 너무나 피곤하겠죠.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죠. 안 그러면 쓰러질 수 있어요. 그렇죠? 과로하다. 피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과로가 됩니다. 그러면 과로사가 있어요. 그 너무나 많이 피곤해서 쓰러져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는 뭐 50대 이런 데 과로사가 많습니다라는 얘기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계속 야근이라 많이 피곤하시겠어요. 내일부터는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죠. 네, 쉬고 싶어요. 그렇죠? 쉬겠습니다. 자기가 좀더 강한 결심. 다음,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커피 카페인이 좀 잠을 좀안 오게 만들어 준다고 하죠. 근데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는 합니다.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.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지요. 권유예요. 상대방에게 마시지 마세요. 말았어야지요. 그렇죠? 과거를 썼죠.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안 마셨으면 괜찮을 텐데 많이 마신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를 썼고 어야지오를 썼어요. 그러니까 내 의지, 내가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의지가 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네, 권유나 동의를 묻는 내 의견과 같은지 그런 걸 물어볼 때 그럴 때도 씁니다. 그래서 나의 경우도 쓰고 상대방에게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이 되겠죠. 그럼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지요. 그렇죠? 또 공부를 안 해서 이번 시험 떨어졌어요. 하면 어떻게 할까요?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지요. 이렇게요.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한 거죠.